2010 월드컵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평가전을 일본 갔어. 근데 일본은 축전식이었어, 거기가. 지성이한테 야유를 엄청 많이 했어. 골 넣자마자 그냥 바로.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지성이 골 넣고 할 때 내가 뒤에서 주저. 아, 그거 걔네들이 야유해갖고 일부러 먹이려고 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성이 나중에 이제 페널티킥 도사 염기훈 성공률 100%였을 때도 있었다고. 내가 폼을 바꾸고 나서 페널티킥을 차는 걸 바꾸고 나서 100% 페널티킥 폼을 바꾼다고?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공 세워놓고 들어가면서 그냥 골키퍼 안 보고 밀었는데 그냥 네가 코스를 정하고 내가 코스를 난 여기다 차겠다 했는데 이것도 종수형한테 배운 거야. 페널티킥도 종수형이 차는 거를 내가 보고 나도 이렇게 차보고 싶다. 어떻게 차는데? 멈추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골키퍼를 보고 차는 거지. 뛰어 들어가면서 골키퍼를 끝까지 보고. 근데 공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 아이 감각이 뭐 네이마르나 뭐 몇몇 선수 골키퍼 보고 그렇게 찬다고? 난 지가 피키 제일 잘 차는 사람 본 사람이 엔도? 보고 차잖아. 엔도 보고 되게 빨리 시작했잖아 그거를. 엔도는 엄청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딱 보고 은지 형 날라 넘어졌을 때 차지. 진짜 걔가 나는 피키 제일 잘 찬다고 봤거든. 아 너도 그런 스타일 바꾸고 나서 알려줄게 다음에. 러시아 월드컵 승선이 뭐 거의 확실시 됐으나 부상으로 탈락됐는데 또 명단 나오기 전에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뽑을 거니까 몸 관리 잘해라. 아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 아 이제 나의 이제 진짜 마지막 월드컵이다. 이제 몸 관리해야겠는데 내가 이제 명단 일주일 남겨놓고 갈비뼈가 부러진 거지. 갈비뼈 정도는 한번 그래도 두 대가 부러져가지고. 아, 두 대면은 안 돼? 안 돼. 이게 몸싸움도 안 되고 뭐 이게 안 되니까 손도 이게 안 되니까. K리그 경기하다가? 응, K리그 하다가. 울산이랑 하다가.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우리 홈경기 때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이제 우리 애들 경기 본다고 해서 내가 이제 올라갔지. 이제 가서 이제 감독님한테 아 감독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감독님 이제 보자마자 막 하더라고. 아 니네 나 떼보라고 지금 이러는 거지. 웃기잖아. 나 다치기 전에 벌써 그때 못 가는 애들이 창훈이, 민재, 근호, 진수, 나 뭐 명단 하기 전부터 다 다친 거야. 그러니까 감독님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보니까 웃으면서 계속 다치니까. 계속 다치니까. 원래 딱 감독을 맡고 나서 가장 떨릴 때가 월드컵 3개월 앞두고 이제 선수 다칠까 봐네. 맞아 맞아. 야 월드컵 앞두고 이 부상을 네가 당해봤었구나. 네 그래서 진수랑 이번에 통화를 해서 가기 전에 진수가 이번 못 나가면 3번 못 나가는 거잖아. 그렇지. 어떠냐 막 그러니까 지금 병원이라고 막 얘기하더라고. 아, 진수도 안 좋았지 몸이. 엄청 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못 갈까 봐 또. 태용 형 때도 부상당한 사람이 엄청 많구나. 엄청 많았어. 다 괜찮았으면 괜찮을 뻔했구나. 독일전 이긴 게 그냥 그게 아니구나. 그치. 이번에 만약에 16강 들었지만 흥미가 나왔지만 다쳤어. 완전 다쳤고. 희찬이도 민재도 좀 하고 진수도 안 좋았고 박지수는 이제 아예 지수는 그냥 받으면서 부릉 돌아갔고 그 4명 5명이 안 나왔으면 그런 느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다 여섯 번째 네가 아프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 근데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진심 같았어. 아, 당연하지. 그게 염기훈의 응원가가 있어요. 있는데 그 뭐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라고. 왜? 처음에 이게 왔는데 팬들이 이걸 만들어줬어 내 응원가를 대사에서. 아 염기훈이 떠나요. 아니. 지금 어디 떠나요? 13년 있었는데 지금 어디 떠나라고? 이제 떠나요 이거 아니야? 내 응원가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 나는. 그 내가 포인트를 하거나 좋은 뭐 하면 항상 그 노래를 불러주고. 연마이가 뭐야? 근데 연마이가 나도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마이스트로 마이. 마이스트 그 지휘자 하는. 근데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운동장에서 지배하고 지휘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근데 내가 이거는 내 기억에 살짝 기억이 나는 건 내가 기자분이 한번 나한테 그런 얘기했으니까 기훈이가 골 넣고 팬들 앞에서 그냥 지휘하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이런 걸 해보라고? 근데 말도 안 돼. 그때 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골을 넣고 내가 바로 했네. 근데 뭘 몰라 네가 했으면서. 아니 내가 했는데 이거를 왜 하자고 왜 했는지. 박지성 하면은 원래 그 산책 세레모니라고 따라한 적이 있다고. 내가 일본전 프리킥 골 넣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때 프리킥 골 넣고 우리가 이제 사이타마 거기 사이타마 스타디움 그 우라와 경기장 지성 형이 거기서 했었고 거기서 우리가 2010 월드컵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평가전을 일본 갔어. 근데 일본은 축전식이었어 거기가. 지성 형한테 야유를 엄청 많이 했어 일본 팬들이. 지성 형이 골 넣자마자 그냥 바로 근데 너는 뭘 따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지성이 골 넣고 할 때 내가 뒤에서 따라갔는데 내가 이제 대표팀에서 동아시안컵 일본에 살 때 내가 프리골 넣고 지성이 쌤을 내가 한 거지. 똑같이? 그러니까 나도 프리골 넣고 걔네 원정석 앞에였거든. 나도 조깅하면서 후배들한테 따로라 그래서 내가 앞장서고 후배들이 따로. 그거를 만약에 들어본 적 있어? 아 그거 걔네들이 야유해갖고 일부러 먹이려고 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성이 나중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했어? 내 일부러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지성이 형 그거 하고 나서부터 이제 일본이랑 하면 항상 그런 ACL이나 그런 데서 그런 게 많이 나왔어. 근데 진짜로 일본 팬들이 그거 하면 싫어해 이제 세레모니. 봐봐라.
난 일본 팬들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무슨 인터뷰하면 맨날 찾아와서 그건 심했다 맨날 그러잖아. 난 그런 자격 없다고 봐. 얼마 전에도 규성이 한마디 했다고 뭐 그거 갖고 너 뭐라고 뭐라고 하잖아. 그럼 지네도 뭐라고 하잖아 솔직히. 우리도 이거 한편 미디어예요. 이천수가 만든 미디어란 말이야.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맞잖아. 일본이 올라가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하고 싶었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갖고. 맞잖아. 맞잖아. 우리 선배로서 지켜줘야지 후배를. 그래서 지네 형도 산책한 거 아니야. 그건 염두에 바로 따라간 거고 네 보고 황의차에 따라간 거고. 그치. 또 장인어른이 축구선수 출신. 장인어른이 유공계에 계셨다가 부산 가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부산까지. 아, 선수를 하셨 선수로 하셨지. 그 대표팀까지도 하시고. 월드컵은 못 나가셨지만. 남일영도 제자야. 대학교. 한양대에 있을 때 남일영. 아. 지금은 K리그 감독관 하시고. 와이프 소개시키는 것도 우리 장인어른이야. 나는 원래 몰랐었어. 그때 내가 강경사고 나왔잖아. 장인어른이 거기로 이제 부임을 하신 거야. 나를 가르친 게 아니라 나는 졸업하고 오, 프로에 있는데 그렇지. 논산 그 부임을 하신 거야. 근데 나는 이제 휴가를 받으면 논산이 집이니까 갔다가 고등학교 가서 애들이랑 훈련도 같이 해주고 간식도 사주고 하니까 가서 이제 감독님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인사했지. 몇 번 이렇게 만나고 이제 훈련을 하면서 몇 번 만나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여자친구 있냐? 그래서 없다. 자기 딸 만나볼 거냐? 난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팀을 간다 그때 남일영이 이제 나랑 룸메이트였는데 남일영이 나한테 그러면 규현아 너 여자친구 있냐? 그래서 없다고 했는데 그럼 형이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남일영한테 전화해서 기훈이랑 우리 딸이랑 좀 이렇게 해줘라. 니를 보고 몇 번 보고 너가 진짜 마음에 그렇게. 들으셨나 보구나. 장인어른이요? 아 근데 기훈이 같은 경우는 그 장인어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욕심이 났었겠지. 착하니까. 어떻게 보면 착하고 뭐 되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 되게 멘트가 늦어지고 하지마 아들이 축구를 왼발잡이야? 왼발잡이 원래 왼발잡이야? 왼발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왼발잡이인지 오른발인지 모르잖아. 그냥 애들이 그냥 막 차잖아. 근데 와이프가 선우가 이제 공을 놓고 공을 차려고 하면 오른발로 차려고 하면 수답하고 공을 왼쪽으로 놓고 차 이렇게 했어 와이프가. 따님하고 너가 결혼했으면 축구인데 축구인의 거의 만남이잖아. 그치? 축구인의 피가 제대로 흐르는 친구가 아닌가. 나는 더 잘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천수도 알겠지만 나는 이 축구선수의 직업이 난 너무 만족스럽거든. 이 길을 좀 걸었으면 하는. 오기까지가 힘들겠지만 그래서 아들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랑은 또 다른. 나는 공격수지만 걔는 왼발잡이 센터백이야. 너 또 돈 맞아.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어디 봐 왼발잡이 센터백 아 이 형 또 미리 또 했네. 근데 절대 그건 아니고. 아 근데 신체 조건이 또 괜찮아. 네, 신생군이 괜찮고 은영이 형이 옛날 2000이 뛸 때보다 지금 더 행복해 보여. 아들 때문에 이번에 둘째도 프로를 가니까 그때 자기가 했을 때보다 기분이 좋거든.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잘 아니까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심을 좀 담아. 아유, 아들 얘기하는데 지금 진심이 없어. 아니 FA컵 경기를 이틀 앞두고 뭐 병문안을 갔다고? 뭐 구단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백혈병으로 이제 아 기사 본 것 같다. 그래서 애가 이제 힘들어했는데 내 팬이라고 해가지고 애기가한테 지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영균 선수가 좀 뭐 유니폼이나 한번 와서 이렇게 내가 가겠다. 가서 애한테 좀 힘 좀 실어주겠다 해서 이거는 나는 처음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을 주려고 나는 갔던 건데 와이프가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오빠 그냥 가지 말라고 나한테 그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봉투를 하나 줘. 주고 와 이게 분명히 힘들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얼마인지도 몰랐어. 그치 보는 아니 와이프가 줬으니까 보는 게 이상하잖아. 보는 게 뭐 얼마야 이거 그러니까 치료비나 이런 거에서 좀 보태 주시라고 해서 그냥 보고 이제 인사 다 하고 나는 나왔는데 은우 형이 갑자기 놀라서 전화가 온 거야. 야 규현아 너 얼마 넣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아니 병원에서 2천만 원 넣는 게 맞냐고 아, 전화가 왔다고. 2천만 원? 나는 와이프한테 항상 고맙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베풀어야 다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얘기를 하거든. 눈두 선수는 그렇잖아. 이게 좁잖아. 이 사회생활이라고 해도 이런 선수들만 만나고 이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던가 진짜 사회생활을 모르잖아. 근데 와이프의 말을 들으니까 좀 많이 도움이 돼. 결혼 잘했네. 진심을 담아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진짜 진심. 결혼 너무 잘했어. 염기훈 하면은 축구계의 유재석이라고. 진심은 그러니까 더듬지 말고. 아, 그 유재석이 뭐야? 닮은 얼굴? 그러니까 후배들이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준 거지. 내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케이리그 선수들이 혹은 가장 매너가 좋은. 아... 동네 그러니까 고향 내려가면 어른들한테 물어봐. 이천수 어때? 엄청 물어봐. 이천수 어때? 야 이천수 그렇게 싸가지 없어. 막 그래. 근데 나는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후배들 진짜 잘 챙겨주고 진짜 보기가 다르다. 나는 항상 얘기해. 그러니까 왜냐면 보이는 건 너무 강하니까 막 심판한테 이러고 후배들도 잘 챙겨주고 선배들한테도 잘하고. 아 2018년 평창올림픽 강화봉성 했었지.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봐봐 웃는 게 아니야 이거. 힘들었지. 이거 매 얼마 뛰어? 얼마 안 뛰어. 한 100m도. 아 힘들진 않겠구나. 전혀 힘들지 않고 춥지도 않았는데 내가 진짜 비니가 진짜 안 어울리거든. 카트 깔아잖아. 알지. 난 비니 틀잖아? 아침 못 다녀.
밤 10시 이후에 쓰는 거잖아. 그거. 내가 봐도 너무 사진이 힘들게 나오고 진짜 막 못 먹은 사람처럼 나와서 이거 지우고 싶거든. 주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왜 간 거야? 도시마다 이게 해서. 너 수원에 간 거야? 수원에서. 아. 철우야, 나는 왜 인천에서 안 들어왔냐? 알겠어. 오케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안 끊었으면 좋겠는데? 밥만 계속. 오늘 나오신 수고하는데요. 전수형이랑 진짜 처음으로 밥을 이렇게 같이 먹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옛날 얘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훈이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너희들 닫지 말고. 아우, 플레인 코치. 응원 올 거야? 한번 가서 또 만원 관중 시켜? 아, 좋다. 밥 잘 먹었다. 잘 먹었어. 계산해. 아, 네. 계산해라. 지갑이 없네.